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터풋볼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의 이적 소식 첫 번째는 이강인 동료 네이마르의 이적 소식입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네이마르와 마르코 베라티는 파리 생제르맹 마지막 훈련에 불참했고 공식 사진 촬영을 위한 미디어 데이에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계획에 없다는 말까지 오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호킨스 기자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네이마르 등 5명의 선수에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클럽을 떠나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 첼시 등과 연결됐지만 모두 이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할까요? 두 번째 소식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센터백 해리 맥과이어 소식입니다. 맨유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구단 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9일 웨스트햄은 맥과이어 이적에 대해 맨유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웨스트햄은 지난달 2천만 파운드의 제의가 거절됐지만 3천만 파운드에 영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릭 테나흐 감독 부임 이후 입지가 줄어든 맥과이어는 다가올 시즌을 앞두고 주장 자격까지 박탈당했죠. 심지어 맥과이어는 프리시즌 경기 도중 새 주장 브루노 페란데스가 출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장 환장을 차지 못할 정도로 테나흐 감독의 눈밖에 났습니다. 로마노 기자는 맨유가 맥과이어를 매각한다면 제2의 바란으로 불리는 장클레어 토디보, 바이에른 뮌헨의 벤자민 파바르, 그리고 에드몽 탑소바를 대체자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바르와는 꽤 진전된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는 파바르는 여전히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나고 싶어 한다. 현재 맨유와 파바르 사이에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된 당사자들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와는 짧은 인연으로 끝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파바르는 프리시즌 일본 투어에서 김민재와 두 경기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즌을 앞두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